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국어 능력 시험 5, 6급 고급이죠. 고급 읽기 네 번째, 오늘은 읽고 주제 찾기입니다. 네. 아, 읽고 주제 찾기. 뭐 주제문 고른다는 거죠.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주제. 그렇죠? 그것이 이름만 바뀌어서 중심 생각, 중심 내용, 뭐 아니면 글쓴이의 생각,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다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진짜 정말 중요한 유형이죠. 읽기에 거의 반 이상, 그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유형이니까, 50문제 중에, 예, 이게 거의 많은 유형이죠. 주제문 고르기, 주제 찾기, 중심 생각 찾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휘문법에서 나왔던 유형이 읽기로 들어간 것.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 제목 보고 역시 내용 파악하기. 이것도 역시 주제 고르기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기사 제목은, 신문 기사의 제목은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제목에 주제가 바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읽고 주제 찾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주어진 문장에서 주제를 찾는 문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오, 좀 많이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중급에 비해서. 그러나 길어진다고 해서 아, 어렵다 하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기 마련 아시죠?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여러분 눈에 좀더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듣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집중해서 읽어야겠죠?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제에서 자, 주제문을 고르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을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략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략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시문 읽으면서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금방 보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제거든요. 내용이 같은 것을 찾는 것과 주제를 찾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자, 그래서 선택지 중에 제시문에 나오지 않거나 일부만 맞는 내용은 당연히 답이 될수 없겠죠.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여러분이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연습을 좀 하고 나면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를 일단 볼게요. 남자는 특정한 물건을 잘 찾지 못하지만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쉽게 찾는데요. 네, 여자들이 남자보다 이런 특정한 물건을 잘 찾는다고 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한 데서 비롯되었다. 비롯되다가 뭐예요? 시작되다죠? 시작되다가 보통 비롯되다라는 어떤 이런 객관적인 글쓰기 아니면 공식적인 그런 문장에는 시작되다도 쓰지만 비롯되다라는 걸 많이 씁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환경에 적응을 해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자, 그러면 어떤 환경일까요? 남자는 특정 목표물을 볼수 있도록 시야가 좁게 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야가 특정한 거. 그러면 특정한 물건을 왜잘 찾지 못해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나만 집중적으로 보게, 볼수 있게, 시야가 좁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넓게 못 본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좁은 시야는 사냥, 그렇죠? 뭐 동물을 잡아서 먹었던 그런 아주 아주 옛날 고대 원시 사회. 사냥과 같이 멀리 있는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데 적합하다. 그렇죠? 맞다죠. 맞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또 부합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부합하다. 거기에 맞게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여자는 아이를 보살피고 집을 수호해야 했기 때문에 집을 수호하다. 수호하다는 뭐예요? 지키다죠? 그래서 우리 수호천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나는 너의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이건 뭐예요?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 뭐
보디가드? 예, 그런 의미. 예, 집을 수호해야 했기 때문에 누가? 여자가. 남자는 사냥하러 밖으로 나가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을 지키고 그렇게 옛날부터 아주 아주 먼 옛날부터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집 주변을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집 주변에 누가 우리 집을 해치러 피해를 주기 위해서 오지 않나 아니면 내 아이를 누가 해치지 않나 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시야가 넓게 넓게 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감시 카메라 여러분 CCTV 뭐 이런 거 아시죠? 계속 한 군데 있나요? 뭐 한 군데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비추고 있죠. 이거는 누가 나쁜 짓을 하러 오지 않나 해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뭐예요? 멀리 있는 뭐 사냥감, 동물들 뭐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거는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시야가 좁고 여자는 시야가 넓다는 보는 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물건을 잘 못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들도 저는 뭐 물건 못 찾아요. 개개인의 특성은 있겠죠. 네, 전체적으로 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자, 남자와 여자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경쟁하며 살아간다예요? 경쟁해요? 아, 요즘은 경쟁 시대죠. 그러나 옛날에는, 각각 하는 일이 달랐죠. 남자는 남자의 일, 여자는 여자의 일. 요즘은 뭐 서로 남자의 부분에 여자가 다 일하고, 여자 부분에 남자들이 일하고, 예. 그렇죠? 남자와 여자의 삶의 방식은 선천적으로 다르다? 선천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환경에 적응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후천적으로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태어날 때는 비슷하게 태어나서 살면서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시야 차이는 환경에 순응한 결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은 일단 놓고 4번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남자와 여자의 시야는 감시와 보호에 적합하도록 발달했다. 네. 이것도 뭐 완전히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이 뭘까요? 네. 남자는 특정 목표물을 볼 수 있도록 시야가 좁게 조정되어 있고 여자는 아이를 보살피고 집을 수호해야 했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조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 주제문은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아까 3번이에요? 4번이에요? 네. 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 감시하고, 수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야 차이가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같은 것 고르는 것과 주제문, 중심 생각을 고르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 생각이나 주제는 좀 더 넓게, 포괄적이란 말을 하죠. 폭넓게. 폭넓다라는 말도 쓰죠. 그 다음에 고급 단어에서는 네,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포괄적, 폭넓게. 자, 그러면 폭넓게 해서 부사 형태로 쓰게 되죠. 폭넓게 사물을 봐야 한다. 그죠? 세상을 봐야 한다. 포괄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것이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좀 더 넓게 조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네, 남자는 특정한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3번 남자와 여자의 시야 차이는 환경에 순응한 결과이다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